식단 다 지키고 운동도 맨날 하는데 살 안 빠지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이거는 비율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식단도 식단인데 이 비율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2개월 동안 정책이 왔던 분도 이거 맞추고 나서는 바로 3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300명 정도 다이어트를 성공시켰고 현재는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에서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도 운영하고 있고요. 1만 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힘드시죠?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저도 평생 뚱뚱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뭐 혈압 170에 90kg에 뭐 자동차 타면은 뭐 뱃살 때문에 안전벨트가 안 보이는 그런 몸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키토제닉이랑 저탄건지를 만나자마자 살이 쭉쭉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살이 쪄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10kg 정도 감량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정체기가 왔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알아내고 나서부터는 정체기 바로 한 방에 뚫고 쭉쭉 빠지기 시작했었죠. 제가 이번에 팀키토 도시락 챌린지 참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저탄건지로 살을 잘 빼다가 정체기가 와서 이걸 타파하려고 챌린지 참여하신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물론 챌린지 1기 2기 참여자분들 결과를 보니까 다들 정체기를 잘 뚫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으신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께도 정체기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힘들게 맨날 하는데 체중 하나도 안 빠져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체기의 진짜 원인과 아주 명확한 해결책까지 자세히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정체기의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아니 나는 다친 데도 없는데 무슨 염증이냐고 하실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염증이 정체기의 원인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염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굉장히 나쁜 물질로 인식을 하죠. 근데 염증은 그 자체로는 우리 몸에 엄청 필요한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 났을 때 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바로 염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없으면 우리 몸은 다쳐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필수적인 물질인 거죠.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 할 때 인슐린 과하면은 안 좋고 살 안 빠진다고 탄수화물 꼭 줄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인슐린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처럼 뭐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은 그 자체로는 다 몸에 좋은 물질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도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물질들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슐린이 됐든 염증이 됐든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상 수치로 되돌리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 과하면 왜 정체기가 오고 살이 찌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염증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염증 물질에 대응하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식세포예요. 이 대식세포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한테 아주 익숙한 친구일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면은 몸의 세포가 스스로 망가진 세포를 잡아먹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죠. 이때 망가진 세포를 잡아먹는 게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원래 하는 일이 약간 면역작용이고 아까 말한 오토파지나 자가포식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종의 면역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대식세포의 영어 이름도 오토파지랑 비슷한 매크로파지입니다. 자, 아무튼 돌아와서 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이 염증 유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응해서 면역작용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죠. 여기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염증 유발 물질은 나쁜 음식처럼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염증 물질은 대식세포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좋은 물질입니다. 왜냐면 아까 염증은 곧 면역활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염증 유발 물질, 즉 그런 나쁜 음식에 대한 방어활동을 하는 게 바로 염증 물질이에요.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할 때입니다. 염증 유발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대식세포가 염증 물질도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정상 수준일 땐 괜찮은데 너무 과해지면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못 받아서 생긴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했었죠. 근데 염증 유발의 물질을 많이 먹어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살이 잘 찌고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염증이 조금만 과한 게 아니라 그냥 만성 염증을 달고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비만의 또 다른 이름이 지방 조직 내의 만성 염증 상태라고 불릴 만큼 현대인들은 거의 염증을 그냥 친구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오메가6 성분, 즉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성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속 먹으니까 몸에서도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더 지속돼서 만성염증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증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염증이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도 사실 우리 몸에 엄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중요한 필수 지방산도 우리 몸에서 균형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그 반대, 즉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도 6만큼 같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의 반대 물질이 뭐냐?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내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에 가까울수록 아주 건강하다고 하죠. 1대4 정도, 오메가3 1에 오메가6 4 정도만 유지해도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다이어트는 딱히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비율은 1대4가 아니라 1대25라고 해요. 오메가6가 2배, 3배도 아니고 2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염증을 만드는 놈이 25명이 있는데 염증을 줄이는 놈이 한 명밖에 없다면 25대1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적군이 25명이나 있는데 고작 오메가3 영양제 하나를 먹는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적군 25명을 줄이기, 즉 오메가6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오메가3 영양제든 뭐 다른 식품을 먹어서 아군을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주식 음식 중에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곡물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 맨날 밥 먹어야 되고 또 밥 먹고 나면 곡물을 갈아서 만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또 간식으로 뭐 고구마 옥수수 먹는 분 엄청 많으시죠? 이렇게 먹는 것들이 다 오메가6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키토제닉을 하면 탄수화물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함께 섭취하던 오메가6도 줄어서 염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키토를 해서 탄수화물 줄여서 오메가6도 줄었는데 정체기는 왜 오는 거야? 살은 왜 안 빠지는 거야? 라고 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인이 곡물에서 주로 오메가6를 섭취하기 때문에 저탄수 식단을 하면 체내 오메가3와 6 비율이 1대4 가까이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보통 일반적인 저탄건지 식단을 하면 그런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지난 시간 동안 극단적으로 이 비율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만성염증이 생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탄건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량이 더뎌지거나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곡물뿐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다른 식품들도 대체를 해보려는 시도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곡물을 제외하고 어떤 식품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고기입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고기 늘리면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고 살 빠진다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탄건지, 즉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늘려서 먹는 것만으로도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고기도 한번 다른 종류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체기를 타파하기에 가장 좋은 고기는 목초우와 이베리코입니다. 자, 우리가 곡물을 먹으면 체내에 오메가6가 쌓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돼지나 소들이 GMO, 즉 유전자 변형을 거친 옥수수 사료를 대부분 먹죠. 근데 이 옥수수 사료 안에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고 자란 돼지와 소의 몸에도 오메가6가 쌓이겠죠. 그리고 그런 고기를 먹은 우리 몸에도 오메가6가 전달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곡물을 다 끊어도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이 아니라 1대4까지밖에 개선이 안 되는 게 다 이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1대4도 아주 훌륭한 비율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만성염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이 1대4를 유발하는 고기마저도 다른 목초우나 이베리코로 바꿔보자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돼지나 소 다 똑같은 사료 먹을 텐데 뭘 먹어야 되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기들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물이 아닌 옥수수 사료가 아닌 풀을 먹고 자란 고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목초우와 이베리코죠. 근데 목초우는 이제 이름 그대로 풀을 먹고 자란 소인데 얘네는 육향이 좀 많이 강하고 우리가 아는 그 소고기랑 맛이 좀 달라요. 심지어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가성비와 맛을 따졌을 때 가장 적합한 고기는 이베리코입니다.
이베리코는 그 스페인 초원에서 풀과 도토리를 먹고 자란 소예요. GMO 옥수수를 안 먹고 풀과 옥수수를 먹었기 때문에 체내 오메가6 비율은 당연히 낮습니다. 네, 이베리코라고 다 좋은 이베리코가 아니에요. 등급이 이제 베요타, 세보데캄보, 세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최상급인 베요타만 100% 사료를 먹이지 않은 순수 이베리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기를 돌파하려고 이베리코를 드신다면 꼭 베요타 등급을 드셔야 돼요. 얘네는 또 품질 평가랑 이 인증 절차가 엄청 철저해가지고 사료 먹은 돼지를 몰래 쓴다든지 이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성분도 엄청 좋아요.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오메가6는 낮고 오메가3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혈당 조절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의 함량이 소고기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건지 그 자체에 아주 적합한 고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모든 동물은 그 먹는 음식이 몸에 그대로 남는다고 했죠. 얘네가 먹는 도토리에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이 엄청 많고 이 올레산이 LDL 중에서도 나쁜 LDL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진짜 이보다 좋은 고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이베리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는 심지어 목초 우에 비해 가성비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틴키토가 이베리코 업체 중에 판매량 1위인 엉파와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베리코가 비싼 편인데 자꾸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좀 의아했었죠. 이게 엉파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훨씬 이베리코를 싸게 수입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품질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엉파는 무조건 베요타만 취급합니다. 여기 엉파 대표님이 스페인 농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생산 환경을 두 눈으로 직접 가서 보시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만큼은 엄청 깐깐하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공부 진행하려고 샘플을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이베리코 중에서 거의 손에 꼽게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공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베리코 부위를 총 4가지 부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시크릿 삼겹살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얘가 삼겹살 안쪽에 숨겨진 부위여서 이름이 시크릿 삼겹살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항정살 느낌도 좀 나고 그 부위에 들어있는 지방의 질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두께도 얇아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드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식단용으로 아주 제격인 거죠. 두 번째는 항정살입니다. 시크릿 삼겹살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고 식감은 아삭했어요. 그래서 얘는 구이랑 수육 모두에 적합하고 이 두 가지는 저탄건지 식단에 데일리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목살이 있고요. 이 목살이 되게 특이했던 게 제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목살보다 마블링이 훨씬 더 많아서 비교가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갈비살이죠. 갈비살은 그냥 말 그대로 갈비뼈 사이에 있는 살이고 가장 쫄깃하고 고소했던 부위였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돼지고기들은 갈비살이 질긴 편인데 엉파 거는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손질을 따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아마 바베큐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만 드리면 좀 서운하죠?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챌린지 참여자분들 중에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식을 하다가 첫 번째 보식, 즉 사고를 먹을 때 직장에 있게 되면은 사고를 먹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엄청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공구에는 한우 사골 농축액 스틱 제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챌린지 참여하면서 24시간 단식 후에 그 사골을 사무실에서 여러 번 먹었었는데 아주 편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에사비 스틱형처럼 똑 따고 그냥 컵에 넣고 커피포트로 뜨거운 물 한번 부어주면 말 그대로 사골 한 잔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보면 액상으로 돼 있고 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떼가지고 이게 농축액이라 아주 꾸덕꾸덕한 상태로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농축액이 녹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사골 비주얼이 나오는 거죠. 저탄건지, 간헐적 단식, 키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게 저희가 패키지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입문자를 위한 이베리코 한 마리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성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저탄건지용 식단 세트예요. 여기에는 양질의 지방이 풍부한 시크릿 삼겹살과 항정살 그리고 한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베리코를 안 드셔본 분은 첫 번째 입문자용 그리고 식단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싶은 분들은 저탄건지 식단 세트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제가 엉파에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살이 안 찌는 야식 제품들을 좀 싸게 받아왔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설탕 알룰로스 족발이에요. 보통 이제 족발이라고 하면 그 캐러멜 색소랑 설탕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당류가 굉장히 높아서 식단하시는 분들은 먹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얘는 캐러멜 대신에 감초, 계피 이런 걸로 향을 냈고 설탕 대신 전부 다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1인분의 당류가 0.3g이 들어가요. 사실상 무설탕이라고 봐야죠. 두 번째는 천연 조미료로 만든 핀란드 보쌈입니다. MSG 그런 조미료 대신에 계피, 마늘, 후추, 자연물질로 간을 만들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1인분의 당류가 0.16g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이 보쌈을 만드는 돼지는 핀란드 동물친화 사육소에서 길렀고 얘는 중탕해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골 국물에 넣으면 돼지국밥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진행하는 공구 상품 구성이고요. 이번 공구는 할인폭이 큰 관계로 한정 수량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엉파랑 물량 조율을 많이 했는데 할인폭이 큰 만큼 소량만 공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고민할 시간에 빨리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문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공구 기간 때 주문해서 12월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월 28일까지만 12월 배송 옵션이 선택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체기의 원인이 곧 오메가6로 인한 염증 반응이고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탄건지 식단에 추가로 오메가6를 유발하는 고기도 다른 고기로 바꿔보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이베리코고요. 이번에 팅키토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엉파와 공부를 진행하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